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마감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장중 방송이 길었기 때문에 거의 짚어갔던 내용들이지만 또 실시간으로 접속하면서 궁금한 종목들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병행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아, 수영하신다. 수영 좋죠. 저도 소시적에 수영 좀 배웠는데요. 아직도 물이 겁나요. 자, 초반에 낙폭 심했는데, 그죠? 끌어 땡겨주고 다시 밀리고, 이중바닥, 저점에 이중바닥 식으로 지금, 분봉에서, 모양을 만들어졌고, 자, 일봉은 도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조세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마이너스 0.90%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59% 하락입니다. 자, 둘 다 코스닥은 5일선 돌파는 했습니다만 20일 인근에 가서 밀리고 있고 코스피는 20일 인근에서 그냥 대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보면 외국인 뭐 매도세가 소폭 415억 규모고 기관은 그래서 633억 규모. 장 후반쯤에서 손바뀜 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체크해보기라고요. 좀 이따가.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161억, 113억 규모.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5613억, 5613개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기관이 현물로 지수 방어를 하려는 노력을 대개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으로 현물 매도하면서 선물로 지금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데이션이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막판에는 마이너스 3.36까지 빠졌네요. 자, 그것은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3.36이니까 선물이 261.5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4.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이 너무 백워데이션이 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백워데이션 심화되어 있으면 현선물 간에 격차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기도 하고 매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선물이 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상황이 아마 연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물이 싸니까 선물 걷어들이는 외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을 지속적으로 기관이 사주고 있고 그 현선물 차이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가 자꾸 나온다. 아직까지 이해가 100% 안 돼요. 누가 이해 잘 되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이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8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36까지 확대됐습니다. 좀처럼 안 줄어든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 저는 느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콘탱고 플러스권으로 빨리 전환돼 줘야 좋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백워데이션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코스피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도세 좀 확대하다가 13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막판에 확 끌어 당겼어요. 그죠? 손바뀜 나온 거 보이시죠? 기관하고 막판에 손바뀜 좀 있었다. 자, 이런 걸 봐도 일단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거래일로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아마 31일날 배정하진 않을 것 같고 28일이 금요일인데 28일을 아마 배정할 것 같아요. 그죠? 28일 배정하는 것 같으면 크리스마스 끼어있고 주말 끼어있고 아마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차 반복됩니다만 1년 동안에 실적을 밑으로 대박 그냥 깨가지고 자신의 실적을 까먹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선물 옵션은 배제한
주식으로만 따지자면 주식이 올라가야 자기들도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에서 밑으로 박살내가지고 자신들의 실적을 나쁘게 만들 이유까지는 없다. 그래서 억지로 좀 붙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초되면 잘못하면 밑으로 확 까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방 경직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 못합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죠. 불안해 죽겠어요. 그죠? 자, 중국도 마이너스 0.52 하락폭 약간 끌어당기면서 끝냈고, 그러나 지금 완전한 하락 추세거든요. 니케이는 낙폭 제법 커요. 2.84% 전저점 완전 깨버리는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자, 일본도 맛이 갔고요. 중국도 맛이 갔고, 그 다음에 독일도 안 좋아요. 그죠? 전저점도 다 깼고, 자, 미국도 안 좋습니다. 좋은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가겠습니까? 그래서 닥터K는 현금 100%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제시했어요. 자, 다우존스 현재 선물 마이너스 0.23%. 아까 하락하던 거 조금 땡긴 것 같기도 하고요. 분봉 한번 볼까요? 뭐, 장 초반에 빠졌던 거 조금 땡겼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19. 자, 오늘 강한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무엇이 좋아가지고 강한 반등세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금리 인상 소식 하루 만에 뭐 급 반등할 만한 정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특별히 없다. 그러면 여전히 불안한 오늘 미국 장세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이거 뭡니까? 야간 선물에서는 지금 플러스 0.34% 상승 중입니다. 보이시죠? 좀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밑으로 대박 깨고 싶지는 않아 보인다가 일단 매니저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된다. 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좀 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밑으로 대박 깨고 싶지는 않다고요. 연초 되면 몰라도. 오, 플라잉 드래곤. 외국 갔다 온다더니 외국은 갔다 왔냐? 라이딩 K야. 자전거 운전 중이냐? 아, 외국 갔다 왔다. 선물은 사과 왔냐? 사과 왔냐? 이러면 뭐라 듣지? 사 왔냐? 아우, 쟤는지 속이 안 좋아요. 잠깐만, 그 칼 모양처럼 생긴 것 가지고 저 손바닥 중간에 좀 누를게요. 지성. 괜찮다. 농담이다, 농담. 그래서 오늘 상당히 우리 채팅방에 원샷이라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저한테 혼나면서 시작했거든요. 왜 혼나면서 시작했는가 하면 이상한 종목을 샀는데 완전 꼭대기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서 이런 종목 왜 샀어요? 이러니까 전 잘못 없어요. 친구가 살아서 샀지 했는데 제가 그 가만 내비뒀겠습니까? 무슨 소리?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산 죄 이렇게 적으라 하니까 그렇게 적으면서 인연이 되는데 이제 정말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종목이었다 칩시다.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런 꼭대기, 이것도 아니었고 꼭대기에 있는 종목 이런 걸 샀었어요. 여기 앞에 없다고 치면, 요거만 있다 치면 여기 완전 꼭대기에 샀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최한 거 이거 좀 누른다고 지금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들은 없으십니까? 밤에 하면 또 밤에 안 들은 나름 새로운 인원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K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방송하는 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제 생활을 전부 다 여기다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저녁 한 7시 8시 하면 한 9시가 딱 좋거든요. 옛날에 야간 그 방송 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좋긴 한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죠? 그게 좀 문제인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너무 안 좋고요.
조선주도 조금 상승폭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건설주하고 자동차가 조금 돌아서는 이제 기미가 보여요. 어떻게? 여기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제 돌아서고 있고요. 자,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여긴 좀 아깝다. 여기. 그죠? 띄우고 약간 눌려주고 여기 딱 들어가면 좋은데 다른 포트폴리오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됐어요. 더 강하게 돌파한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눌려주면 여기 인근 11만 3천 인근 딱 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명희님 감사합니다. 명희님이 슈퍼챗 3만원으로 닥터케이트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요새 하고 계시던데 채팅방 초대할게요. 슈퍼챗 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닥터케이트 계속 어느 분이 열심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자,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자, 셀트리온 좀 오르니까 너무 싫어요. 한 4개인가 꼽혔던데.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되는데, 그죠? 닥터킨 셀트리온 삼형제 싫어하는 사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가슴 열어놓고 딱 들어보면, 아, 본인들 위하는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좀 보고 하자. 그 이야기라는 건 아는데, 그죠? 빠질 땐 조용한데 올라가면 여지없이 손가락 꼽힙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자동차주 관심있게 봐라. 기아차 현대차 관심있게 볼 겁니다. 관심있으니까 여기 위로 또 올려. 이렇게 닥터K 전략을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 5일밖에 안 남은 시장, 그죠? 괜히 사서 들고 가가지고 연말 동안에 뭐 괜히 마음 불편하게 있느니, 저는 연말까지는 시그널 제시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장이 별로고. 그리고 내년 연초가 더 걱정도 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말에 억지로 붙들어 놨다가 연초 되면 잘못하면 박살나요. 자, 관심 있는 종목들 딱 봐 놨다가 그래도 갈 종목은 가거든요. 연초 정도부터 가열차게 또 한번 마음 좀 추스리고 재충전 시간 좀 가졌다가 연초에 또 가열차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황상 달라들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좀 돌아선 것 같고 건설 쪽은 좀 괜찮아 요새, 그죠? 전일 뭐 현대건설 좀 많이 밀렸는데 GS건설 괜찮아요. 와, 대림산은 너무 날라가지고 안돼. 기다려야 돼. 여기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올란지 안 올란지 모르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딱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론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 이거를 노리는데,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이 흔들려서 여기까지 탁 쳐진 거 맞거든요? 기관에 오는 건데, 쌍꼬리를 4일 동안 두들폈어. 3일 동안 두들폈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일이라도 양봉 딱 서는 거 보면 여기 짧은 손절 딱 보고 17,000원 손절 딱 보고 450원 아닙니까? 450원 몇 프로입니까? 2점 몇 프로 아닙니까? 그죠? 2점 몇 프로 손절 딱 한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도 돼요. 관심 있는 분들 잘 들어놓으십시오. 한 2, 3% 손절 여기 240일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하고 딱 내일 양봉 딱 쓰면 들어가도 돼요. 여기 어디 한 17,600원 정도 딱 들어온 거 보고 딱 사면 올라가면 먹으면 18,000원 정도권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죠? 18,300원 아까 보이니까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대략 5. 몇 프로 되죠? 6%입니까? 6,7,42 6% 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까지면 2, 3% 먹으면 5, 6%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낫다. 3번 눌러 이해 이하. 까지면 2, 3% 올라가면 5, 6%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대신 칼 손절 장착된 사람만 하십시오. 관심 있어요. 꼬르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종목의 특징도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도. 60일을 깨는 듯하고 재빨리 돌려올립니다. 깨는 듯하고 재빨리 돌려올려요. 여기도 깼는데 이거 깬 거 보고 던졌거든. 그 다음날 돌려올립니다. 여기 좀 심하게 깨고 있는데 지지선이 두 개나 있어. 반등 리바운드 하면 놓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거 김여사님이 나중에 딱 듣고 있다가 원샷, 우리 원샷이 딱 원샷 원킬 딱 해버린다니까. 지금 방송하는지 몰라가지고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채팅방에도 안 날렸어요. 그냥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새롭게 자동차 건설이 조금 슬슬슬슬 주도주군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조선주는 추세가 약간 훼손되기도 하고, 지금 뭐 훼손된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온 게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넣고 비중 축소가 좀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호합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 또못 따라가고, 그죠? 자, 조선통신이 약간 주춤하고 그 바톤을 자동차와 건설주가 좀 이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참고로 하십시오. 통신도 양호해요, 비교적. 유플러스도 잘 보십시오. 화웨이 뭐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어쨌든 잘 보십시오. KT도 나쁘지 않아. 추세 우상향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볼거 없어요. 여기 딱 올려놓은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네이버 어디 갔습니까? 네이버 관심 있다 그랬어. 다 우리 채팅방에 레이첼 선수가 샀답니다. 그죠? 고점에 이중바닥 스타일. 단기 목표치 13만 3천원까지 볼수 있고, 더 뚫고 올라가면 13만 7천원까지도 볼수 있고,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왔네. 여기가 돌파하는 순간 괜찮다 했고, 많이 안 처지면 된다 했어. 그죠? 많이 안 처지고, 여기 딱, 여기 21, 60딱 지지 되잖아요. 샀답니다.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한 겁니다. 창의는, 오리온 들고 있다 그랬지, 창의는. 오리온 맞을 걸 맞지? 자, 여기 딱 탄탄하게 지지되고 있어요. 안 처지면 돼, 안 처지면. 뚫으면 뭐처럼 된다? 뚫으면 GS 리테일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그죠? 자, 음식료도 나쁘지 않아요. 농심도 이제 돌파하면 뚫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개가 딱 있어요. GS 리테일까지 딱 관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들이 어느 업종이 강한지, 지금 석유화학, 이런 거 하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화학이 맛이 갔어요. 물론, OCI하고 하나케미칼은 태양광이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LG화학은 또 2차 전지, 그죠? 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배터리. SK 이노베이션, 그죠? 정유 쪽 아닙니까? S-OIL, 맛이 갔어요. 그죠? 하자 안 그러지 않습니까? 증권주 하자 그럽니까? 금융주, 은행주 하자 그럽니까? 은행, 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반등하는지 몰라도 안 해요. 성장성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안 해요. 그런데, 자동차, 건설, 통신, 조선 관심 있어요? 특히 IT 전기전자 하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LG전자만 딱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 딱 먹고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해. 할것 같습니까? 안 해요. 이거 안 해, 이제. 안 해요. 아모레퍼스픽. 이거 원샷이 홀딩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와, 잘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런 거딱 돌파해내는 거딱 잡아낸다니까.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딱 말했다니까요. 여기서 딱 돌파하는 거면 딱 꼬르고 있다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날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이제 저유가 때문에 혜택 볼수 있겠네요. 사자 그러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돌파한 거 확인했으니까 눌려주면 가능합니다. 조건 이날 딱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가. 그죠? 이런 거 찾아내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뽑아놓은 건한 60, 70 종목 정도 안에서 저는 보고 있고, 코스피 200을 더 연구를 할 생각도 있는데, 일단 여기 안에서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업종 대표주, 이 안에서만 타이밍 잡아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확대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런 거 뽑아내가지고, 어느 업종이 강한지 여기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종목 발굴하고 코스피 200.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이런 쪽에서 종목 발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만 먼저 쭉쭉쭉 돌려봐도 충분해요. 충분. 그래서 항공주도 지금, 대한항공도 잡아냈었죠. 대한항공도 눌려주면 돼요.
이거 올려놨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이것도. 저 유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유가가 또 깨졌어요. 보이시죠? 저점 또 깼어요, 유가. 그러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뭐 당장은 아니니까 요까지만 딱 올려놓을게요. 그죠? 코스닥은 그래도 요 밑에 좀 내리고 SM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죠? YG가 더 낫다 그랬어.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특징은 남북 경협 일부와 또 일부가 아니라 남북 경협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그죠? 그리고 건설주 좀 강세였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강하다가 그냥 좀 밀려버리는 셀트리온 23만원이고 저항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점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밀리는 거 약간 밀린다 싶으면 23만원권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20일 인근에 저항받고 있어요. 기관에 쌍끌이 두르긴 했네요. 그죠? 대차장고 1위 종목 아닙니까? 연말에 기관들이 주식 빌려줬던 거, 공매도 세력한테 빌려줬던 거 회수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혜가 클 것인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식회계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셀트리온 문제가 그런 부분이 더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시총 상위 종목, 3위 종목이라 하기에는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23만원권 잘 돌파한지 여부. 쇼커버링 들어왔다. 들어왔겠죠? 그죠?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이명희님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 저보다 더잘알 겁니다. 저는 안 챙겨봐. 쇼커버링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거안 챙겨봅니다. 근데 뭐 스토리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3만원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쟤뭐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처질 때는 약하게 처지고 반등은 강하게 잡고 돌파 시도 놔야만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시도는 오는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23만 뚫어도 24만원대 저항했고 또그 위에 또 25만원대 저항했고 줄줄이 저항이 산재하고 있다. 조건은 강하게 뚫고 살짝 밀리고 다시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뭐처럼 셀트리온 헬스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을 대번 그죠? 장대 양봉을 뚫었고 여기 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 120일에 딱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85,000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뭐라고요? 조정받을 땐 스무스하게 옆으로 슬슬슬슬 조정받고 여기 60일, 20일 지지를 싹잘 받아내고 강하게 돌파 시도 놓아야만 반등 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최근에 그죠?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차장고 10위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에 바람직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60일을 둘다 20일, 60일 장대 양봉으로 뚫은 게 양호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이평 저항인 121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슬 밀리고 돌판 강하게 놔야 된다. 자, 한미약품 오늘 이걸 단타 쳤대요. 야, 그죠? 단타 쳤대요. 급하게 밀려서 과하게 밀렸잖아, 그죠? 임상 실험 실패 뭐그 뉴스 나왔을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혁신 치료제 좌절에 한미약품 뚝 급락하면서 한자 항암 신약 포지오 티닙 아이고 어려워. 혁신 치료제 지정이 무산됐다.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토대 신청했으나 나가리 됐다. 그랬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좀 선수급이 되려면 과감성이 좀 필요, 과감한 필요가 좀 필요, 과감할 필요가 좀 있거든 한 번씩. 여기가 비교적 저점 부위고 여기 장대 양봉 부위 너무 과하게 빠졌다. 딱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그죠? 그래 먹었대. 이게 지수하고도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 땡기 올리는 거 이거 만약에 확인하고 2% 먹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빠진 거 낙폭 들어 올린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 한 2% 먹었다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제가 대표 상비군까지 딱 달았거든요. 대표
대표 선수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주부세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업하고 싶다는데 전업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원샷은 전업해도 돼요. 하는 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벌써 반응하는 게 이런 건 선수급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 과감해야 되거든요. 저것은 가볍게 챙겨 먹고 나오고 아무리 퍼스픽은 먹고 챙기고 먹고 챙기고 하고 들고 있답니다. 홀딩했답니다. 보십시오. 올선도 안 깨고 뭐 어디 던질만 합니까? 챙기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던졌던 거 다시 사놓았답니다. 자, 홀딩해서 밑으로 올선 깨면 뭐 비중 약간 축소해 나가는 전략. 이것도 18만 7천 안 깨면 문제없거든요. 계속 탄력받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닥터K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이야기해도 뭐 엉뚱한 종목만 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해놓은 거 딱 메모해놨다가 그 권역 오면 저번에 메모한 거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알아서 본인이 또 뭐 관심 있는 건 알아서 툭툭툭 들어 해냅니다. 완전 선수의 기질이 충분해요. 야, 그 종목이 뭐였더라? 그건 안 할게요, 그냥. 신규 상장주인데 그걸 들어가 단타를 치고 막 그래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또 한 명의 선수 탄생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분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에서 딱 컴퓨터 앞에 딱 펴놓고 전업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내년에 올해 안 한다 그래요. 또 제 의견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이제 실려입니다. 혹시 할지도 모르지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쁜 행동만 골라가는 겁니다. 내년 돼가지고 내년에 뭐 쉽게 장이 돌아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어려운 판국을 잘 버텨내고 나중에 상승장 오면 다 날라댕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미약품 그래서 상당히 낙폭 심했고 접근금지입니다. 일단 접근금지고요. 종근당 말이 딱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관심있게 보겠다 했는데 이래 대박 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관심 없어요. 언제 관심 가지느냐? 돌파해내고 눌려주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정도 탄탄하게 확인한 거 보고. 근데 그래 쉽겠습니까? 그게 그죠? 이것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여러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자회사라 그럽니까? 그거 봤거든. 그 뭡니까?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추세 그래 좋게 갔는데 확 무너졌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려면 여기 위를 44만 6천을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자꾸 위에서 노는지 아니면 힘없이 밑에서 비실비실한지 딱 보면 압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미치느냐가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큰 데미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위에서 놀고 있고 여기 위에 빠른 시간 안 여기 위에서 놀고 있으면 큰 데미지 없는가 보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밑에서 지지부진하게 놀잖아요. 데미지 큰가 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타격이 크다고 시장에서 반응하면 그건 기관 외국인이 잘 알겠죠. 우린 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냥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큰 기관 외국인 자금들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것은 생각보다 큰 데미지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여기 위에서 놀 겁니다. 노란 권역에서. 그게 아니고 야 이거 큰일 났어 싶으면 밑으로 훅 쳐집니다.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판단할 겁니다. 종근당 아직 관심 있어요. 10만 3천원 그죠? 살만한 자리까지 오늘 왔었어요. 유한양행은 별 관심 없어요. 지금 쳐졌어요. 이거 돌파해 올라탈 때까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렇게 붕 뜨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쌈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지금 그죠?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 꼭대기 따라간 사람도 있죠? 개념 없는 겁니다, 진짜로. 개념 없어요. 요새 안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왜안 보이는가 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되게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는 선수가 몇명 있습니다. 자, 신라젠도 여기를 잘 지켜내야 돼. 73,000원.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권을 빨리빨리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HLB 여기 깨지니까 힘 없죠? 8만원 돌파해야 돼요. 바이로맨도 관심 있다 그랬어요. 위로 잘 가고 있습니다. 더 기다릴 겁니다. 24만 갔다가 딱 눌려주는 22만 4천원 오면 그때 관심 확실하게 가질 겁니다. 기가 막히고 쌍꺼리 막 들어오고 있네. 관심 있어요, 이거. 관심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좋지? 한번 봅시다. 바이오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쇼커블링도 있고, 뭐, 그죠? 그, 회계할 때, 그죠? 그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죠? 정부가,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그랬죠, 그죠?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거였어요. 어쨌든. 바이오메드는 여기 관심권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어요. 기관에 싹쓸이 하고 있네. 싹쓸이, 싹쓸이. 야. 이거 눌려주면 해도 되겠다. 21만 4천원 정도까지도 눌려주면, 자, 밑에 여기 깨지면, 가볍게 손절할 각오 있으면 하면 돼요. 20만 깨지도 한몇 프로입니까? 5, 6% 아닙니까? 21만 4천원이면 7%긴 한데, 7%까지는 용인하기 좀 그래. 20만 6천원 깨지면 던지면 돼요. 만약에 샀다가. 메디톡스. 급락 이후에 반등까지는 좋은데, 여기 21m를 안 쳐줘야 되는데 쳐지고 있는 모습이 좀 그만그만해요. 여러분 보톡스 맞으러 가면 메디톡스크로 놔달라 그러십시오. 메디포스트 안 좋아요. 완전 깨졌어요. 제넥신도 안 좋아요. 겨우 올라옵니다만 코오롱 티슈진 별로입니다. 여기 못 넘어갈 겁니다. 잘 단기간 4만원.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슈 한번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뭐 신약인가 뭔가 그 기술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쨌든 있었죠. 코오롱 티슈지나 코오롱 생명과학 그런 다 뉴스발로 올라간 것들 위에서 꼭다리에서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질문할 거 없으십니까? 질문할 거 없으시면 방송 종료할 거고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자, 장중에 아까 이게, 그래서 오늘 장을 잘못 쳐다봤거든요. 요새 제가 좀잘못 쳐다봐요. 자, 유럽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볼게요. 유럽은 독일이 또 마이너스 0.99 하락 중이고요. 영국이 마이너스 0.76, 프랑스는 0.49% 상승 중입니다. 자, 여전히 미국, 유럽, 아시아 전부 약세장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약할 때는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관망세 유지하시고
아주 소액에 저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뭐 본인들이 관심권 있게 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살짝 살짝 아주 가볍게 그리고 짧게 데이 트레이딩 하루 단타거리로 접근하는 정도, 위험은 회피하고 그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럼 과연 시장이 나쁜데 단타거리로 접근해서 뭐 적어도 1%는 넣어야 그래도 수수료 빼면 먹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나올 만한 종목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시장 안 좋을 때 나오는 종목들은 개별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석이 잘 안 통하는 그런 개별주에서 잘못하면 손실 보기가 더 쉬우니까 조금 관망세 취소하시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공부하시고 관망세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시면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이렇게 수신되도록 눌러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오늘 방송하는 시간 아니니까 알림 보고 다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림 뜨니까 방송 시청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일정 때문에 아침 방송 좀 쉬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아침 방송 안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같이 보자, 그렇게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아직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우측에 보면 꽃표하는 거 있어요. 그거 누르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실시. 자, 그리고 오늘 이명희님 3만원으로 슈퍼챗 닥터케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시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힘이 나겠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죠.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